자, 오늘 우리 9장을 마치면서 마치는 것보다도 우선 다섯 번째 나팔을 지난주에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을 좀 한번 볼까요?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난주 이 황충은 무엇으로도 불리우는 거라 그랬죠? 메뚜기 또는 느치 이게 다 같은 표현이죠.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메뚜기에 대해서 황충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묘사를 그려내고 있죠. 우선 관을 썼어요. 관. 그리고 얼굴은 무슨 모양 같죠? 사람의 모양 같고,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또 철후심경.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모습 같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는 4월에서 8월까지 번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몇달 동안이죠? 5개월 동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장 전체에서 이 메뚜기 떼가 5개월 동안을 사람을 괴롭힐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서부터는 우주, 천체, 별, 해, 달 이런 재앙보다는 이제 인간에 대한 재앙인데 그 재앙이 아직은 부분적입니다. 전체적이지 않고. 자, 성경을 좀또 보십시다. 우선 오늘 이 황충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에서 황충을 어떤 개념으로 다가서고 묘사를 하는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사사기서를 좀 열어주세요. 사사기서. 네, 1절서부터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어느 나라가 등장을 합니까? 미디안이 등장을 하죠.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같이 한번 보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와 그 사람과 낙타와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자, 우선 여기에 메뚜기 떼로 묘사된 군대가 어느 군대입니까? 미디안 군대예요. 이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을 안 합니다. 전략적으로 항상 추수 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을 싹 걷어가죠. 그러니까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혹스러워서 죽을라 그래요. 이게 농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때쯤 되면 또 미디안 떼들이 들어와서 다 걷어갈 텐데. 근데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자, 여기에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메뚜기 떼의 초점이 뭡니까? 많다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제 걷어도 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등장한 메뚜기 떼로 묘사된 미디안 군대의 특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것이 메뚜기 재앙 속에
드러내고 싶은 첫 번째 담아진 그림이에요. 많다. 옛날 그 개정되기 전에 성경은 메뚜기 떼 같이 중다함이라 그랬어요. 중다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자, 두 번째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아모스 7장을 좀 열어주세요. 자, 1절 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뵌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예, 방금 읽은 2절을 보시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어떻게 해요? 다 먹는다. 자, 다 먹으면 그 먹어치운 결과가 뭡니까? 파멸이에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때의 재앙에 담아진 속성의 첫 번째 속성은 많다. 지난주에는 이 많음이 어디를 덮었죠? 하늘을 덮었어요. 마치 그 펄버그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 떼가 날아갈 때 깜깜함이 임했던 것처럼 또 출애굽기의 재앙처럼 메뚜기 떼가 떴다면 하늘을 가릴 정도로 확 덮어버립니다. 게다가 화덕에 뭐가 솟아나는 것 같아요? 연기가 솟아나요.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을 덮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정확한 멸망의 그림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그림 속에 두드러지는 상징이 뭡니까? 어두워서 그들이 서로 길을 찾지 못하고 더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닫혀질 때 시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왜 흑암의 시대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했을까요? 그때는 말씀이 닫혀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는 사무엘서 기록에 성경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나 남겨요. 이때는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열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심령에 입에 다 봉해진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시대마다 그와 같은 재앙의 시간은 없다 그 말이죠. 가장 저주와 재앙은 말씀이 닫히는 겁니다. 사람들 귀에 닫히고 눈에 닫히고 시대의 말씀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끔찍한 재앙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오늘 설명하는 것은 첫 번째, 많다. 두 번째는 그들이 떴다면 초록 색깔이 없어집니다. 다 갈가치웁니다. 그래서 파멸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훔서를 좀 띄워주세요. 4장 나훔서가 안 뜨나요? 제가 혹시 또 본문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나훔서를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니 느치는 메뚜기를 얘기하죠.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느치의 다른 표현입니다.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메뚜기로 부르고 어떤 때는 느치로 부르고 어떤 때는 황충으로 불러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애벌레로 부를 때가 있고 누에로 부를 때가 있고 나비로 부를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같지 않아요. 조그마한 인간을 애기라 그래요. 또 청소년이라 그러죠. 성인이라 그러듯이 상태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요. 어떤 때는 느치, 황충, 메뚜기. 자, 근데 문제는 이 나훔서에서 메뚜기에 대해서 상징을 드러내고자 하는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이렇게 앉아요.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것,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건 뭐죠? 간단히 이해해서 나훔서 기자를 통해 메뚜기의 특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메뚜기의 특성은 돌연성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앉기는 앉는데 언제 안개처럼 날아가는지 모르고 또 언제 앉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갖는 또 하나의 성격은 돌연성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돌연적으로 오죠?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부 돌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상태를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첫째, 메뚜기 갖는 상징이 중다하다. 사사기를 통해서 알았어요. 많다. 근데 이놈들이 한번 뜨면 초록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멸을 설명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나훔서를 통해 일어난, 보여준 상징은 메뚜기의 어떤 속성을 그려냈죠? 돌연성.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상태를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인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 해석에 아주 위험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 해석을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벌써 세대주의라는 말 딱 들어오니까는 머리가 확 엉클어지죠. 염려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해서 이런 해석이, 세대주의에도 여러 해석이 있거든요. 요 사건이 일어나면 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요 사건이 일어나면 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이런 식의 설명인데 이것이 성경의 모든 세대를 단계적으로 끊어서 이 사건은 오늘날 무슨 사건에 해당하며, 이 사건은 오늘날 무슨 사건에 해당하며, 아주 위험한 어거지식 대입과 적용을 하는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은 뭐냐 했을 때 앞서 세대주의적 해석의 성격은 훨씬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설득력이 더 있어요. 아, 정말 아구가 쉽게 얘기하면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듣기도 편하고 신기하고 사람들이 매혹되기 쉬운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해석이 주로 미국에서 많이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취하는 종말론적 해석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종말은 우리가 언제부터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의 사건으로 임재하시는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종말이 지금 언제까지죠?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은 늘 무슨 형입니까? 진행형이고 항상 현재형이에요. 이 모두가 요한이 밧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전부 종말에 대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세대주의 해석처럼 저 어느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시요, 이 계시록의 이 사건들은 저 멀리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오늘이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는 종말의 시간 개념이라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복잡한 신학적 해석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시간의 이해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계시록의 해석과 적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벌어질 그림들을 하나의 아이콘처럼 계시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계시록이 오늘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먼 훗날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 시간에만 국한시켜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거는 위험하거나 틀린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종말관의 근거에서 적용을 하자면 이러한 재앙은 여전히 현재적이고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징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안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희한한 게 신천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또 슬그머니 보편화돼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마다 독특한 해석과 교리는 가리키는데 전부 닫혀진 깜깜한 오히려 진리를 닫아버리는 이러한 성경 공부나 잘못된 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아예 버스 광고판에도 교리 비교해가지고 그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다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버스에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신천지 집단이 해석해내는 그런 계시록의 해석이나 성경의 해석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해석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깊은 신학 지식이 없어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오늘 이 계시록의 재앙은 먼 훗날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아니라 일어날 재앙이 아니라 종말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럼 현실 속에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닫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큰 징조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계시록 9장 4절을 좀 볼까요? 9장 4절. 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정확하게 이 재앙은 성도에게 명하신 재앙입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재앙입니까? 후자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은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재앙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제 오늘 마지막 중요한 해석인데 여기 보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지들끼리 막 식사하면서 많이 먹으면 이 무적행 같은 놈아 막 그런다 그래. 밥 많이 먹는다고 무적행이라 그러지 마세요. 이건 성도에게 성도끼리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자, 무적행의 사자라. 그래놓고는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이 아볼루온이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폴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아폴로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파괴자, 파멸자 그 뜻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왕이 있다는 거, 이런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않은 자에게. 이마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으로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 왕이 있대요. 이 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배후 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배후 세력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배후 세력은 누굽니까? 네. 이거 대답 못하면 문제 있죠? 여러분들의 배후 세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왕의 통치 밑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실체를 성경기자가 밝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대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파괴자예요. 이게 사탄이 갖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의 속성 속에도 그 때들이 한번 떴다 지나가면 캄캄함이 임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초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부 파괴되고 파멸되는 겁니다. 오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생의 결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에도 보면 그대로 이 의미가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그리스도께 구속되기 전에는 어느 권세 아래 있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자,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무슨 세력이 뒤에 있어요? 배후 세력이 있어요. 제가 교도 총 관리하는 우두머리, 뭐라 그러죠? 그걸 교도관 중에 최고. 교도소 소장이죠, 소장. 그 소장을 역임하신, 이렇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장로님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을 모셔다가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간증을 두 차례 들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를 지키는 소장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죠. 세상에 흉악한 사람들을 다 만나죠. 그런데 한 번은 애된 소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뭐 이건 도저히 모기 하나 때려잡을 얼굴이 아니더래요. 얼굴이 이제 해맑고 깨끗하고 얌전하게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걔를 이제 앉혀놓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자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이분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도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술주정뱅이에다가 부인 속을 그렇게 썩이고 자기도 보통 세상적으로 놀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 붙잡힌 이후에 깊이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투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하고 이제 신문 겸 조사를 하는데 애가 땀을 뻘뻘 흘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아이 상태를 보면 도저히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닌데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존속살인범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한테 와서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들어가지고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랬나 하여간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는 그 시신을 마당에다가 묻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참 어리석죠.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들통이 나서 이제 붙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장로님이 딱 보니까 무언가가 얘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이 호성인데 그 뭐 책에도 다 나온 이름이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성아, 너 뒤에 누구 있지? 엄하게 얘기를 했대요. 무섭죠. 너 뒤에 누구 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벌 떨면서 비명을 지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압하는 어떤 악한 영에 얘가 정신이 붙들리고 멘탈이 붙들리고 마음이 붙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교도소에서 치유하고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간증한 책에도 보면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남긴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성도들에게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귀신을 너무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다.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 귀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부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먹물을 먹었다는 분들이 그런 쪽이 많아요. 그런데 또 반대 극단이 있어요. 모든 삶이 다 귀신으로 통해요. 심지어는 연필 깎다가 손에 피가 나도 이 귀신이 역사했다. 뭐 감기만 걸려도 이 귀신의 장난이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제가 흔하게 봤어요. 또 그거를 가리키는 집단이 저 영등포 쪽에 유명한 삼계탕집 옆에 그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잘못된 귀신론을 가리켜요. 그래서 한때 한국 사회 신학적인 큰 혼란을 가져왔어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중립지대는 없어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을 좀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때 무슨 이단들이 득세를 하여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을 부인하는 부류들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노시즘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파고들어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죠. 2절을 띄워주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해야 합니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줄이시고 똑같이
허기도 있으시고 눈물도 있으시고 슬픔도 있으시고 연약한 가운데 죄와 맞서서 그거를 이겼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묶어서 대신 죽으시고 대속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속의 사건은 불가능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을 부인하는 부류들이 이단 가운데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많고, 그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지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는 사람들이 또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진리에 대해서 견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일관되게 이 드러내고 있는 그림을 통한 재앙들은 먼 훗날 일어나는 재앙들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계시록 서론 시간에 강조했던 바가 뭐예요? 계시록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기억나시죠? 계시록은 먼 훗날 일어나는 어떤 예교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그림자를 대비키 위해서, 그것을 피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써주신 중요한 러브레터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히 담아있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린 양과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의 완성으로 끝나는 책으로 마감이 됩니다. 왜? 이 속에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본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역사적인 순간을 향하여서 또 한 주간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리에 붙들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